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코스모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이 정도로 좀 버텼다라고 하는 것은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양봉의 모습이긴 한데, 솔직히 이거는 삼성전자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얘네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얘네들도 그냥 뚝 떨어지는 음봉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우리 코스피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를 한 번에 떨어지네요. 뭐 일단 지지라인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시장이 시끄러웠습니다. 시장이 재미없는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모 화학은 나름 그래도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이 음봉을 감싸는, 이 음봉을 이렇게 감싸버리는 양봉이 좀 나아졌어요. 거래량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리고 나서 지금 버텨내고 있는 이틀이에요. 물론 이제 연기금과 투심, 보험, 그 다음에 이런 쪽에서 매수 물량이 이틀 동안은 없었죠. 거의 사라지는 모습이었고,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조금 나아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의 추세 라인을 이탈을 하진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4만원이라는 구간은 뭡니까?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았던 자리고, 이 저점 라인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 선을 딱 그어놓고 보니까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근데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끝자락, 우리 삼각형을 만들 때 여기에 이격이, 그러니까 각도가 굉장히 줄어든 요 자리 있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변곡점의 자리다라고 하죠. 지금 그 자리예요. 여기서 결국은 방향성이 정해지겠죠. 오늘 시장이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조금 반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여기서 버텼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시장이 좀더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양봉으로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 양봉이 4만원 라인을 돌파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코스모 화학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특별하게 뉴스가 막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죠. 뭐 얼마 전에 뭐 8천억 정도 규모의 이산화티탄은 공급 계약이 나오긴 했지만, 그거 말고는 그 뒤로는 뭐 특별하게 개별 이슈가 나온 것도 없고, 2차 전지들이 막 급등의 영역으로 움직였던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이 저항에 저항을 받고 있고, 이 지지에 지지를 받으면서 시간을, 기간적인 조정을 거치면서 지금 끝자락에 왔어요. 곧 얘는 어떠한 방향을 정하는 그 시간이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나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HTS상에서 뉴스 보는 것 있죠? 종합시황뉴스. 여기에서 뭔가 악재가 있나? 그걸 찾아봐야죠.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조금 밀렸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 네모박스 안에 주가가 왔을 때에는 한번 정도 용감하게 접근을 해볼 필요도 있겠죠. 여러분 이미 여기 라인에서 35,000원 정도가 될것 같은데, 여기서 접근해서 이렇게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여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저점의 지지라인, 근데 이 저점의 지지라인이 뭐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21선이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죠? 그래서 21선의 지지 여부, 요것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연기금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결과물들을 좀, 보여줬는데,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매수가 한번 뚝 끊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벌써 이틀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들어와 주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매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지. 그러면은 기관이 매도로 전환이 됐을 때 매도 우위에 있던 외인들은 매수로 전환이 되는지, 그래서 포지션이 바뀌는지, 이것들도 우리가 한번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네,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당장은 4만 원을 돌파하는 액션의 요 액션들, 요 캔들, 요거에 일단은 집중을 해보자. 근데 원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요 영역에서는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 매주 뭐 하고 있습니까? 25%를 목표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죠. 요거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결과물이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예. 제가 무료 체험을 벌써 100번을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이 단순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초대해 갖고 같이 매매하는 게 100번이네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요 100이라는 숫자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몇 배는 긴 시간을 저희 허브경제TV가
한 번도 핑계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왔다라는 겁니다. 저희 허브경제TV가 얼마나 성실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숫자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수익이 안 나면 여러분 안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100번이나 따라왔다라는 것은 저희가 꾸준하게 어떠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의 성실함과 저희의 실력을 보여줬던 그 누적된 수치가 100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100을 달성을 했으니까 이제 또 200을 달려나갈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이 100이라는 숫자 안에 참여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200이라는 숫자를 채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에 링크 달아놨거든요.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딱 두 번이에요, 클릭. 네. 하루에 여러분들이 뭐 클릭을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셀 수 없을 정도로 클릭을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서 딱 두 번만 요것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 여러분 함께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좀 밀려 내려가서 조금 무서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뭐 내일 이렇게 단봉이 나오든 내일 양봉이 나오든 내일 음봉이 나오든 결국은 뭡니까? 조정이냐 상승이냐 떨어지느냐인데 결국은 33%씩이죠. 그렇다고 하면 내일 조정이냐 양봉이냐는 66%고 떨어진다는 3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겁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